안녕하십니까.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목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해식 위원이십니다. 황운하 위원이십니다. 최민희 위원이십니다. 유사명 위원이십니다. 권혁기 위원, 김동화 위원이십니다. 강청희 위원이십니다. 김지호 위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선임된 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이십니다. 소병철 위원이십니다. 이어서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위원장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상도 비공개, 당적도 비공개. 그런데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 야당 대표에 대한 끔찍한 암살 미수 테러 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수사당국에 의한 축소 왜곡 정황이 팩트와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야당 대표에 대한 축소 왜곡하려는 그 주체가 총리실과 수사당국 정부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건 초기에 살인 미수가 될지 살인 기수가 될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고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출혈 현장을 경찰서장이 시켜서 청소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이고 당시에 배포된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출혈량이 적다라는 문자 내용과 부합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그 문자가 배포된 직후에 많은 언론 보도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경상과 열상 1cm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총리실의 문자 유포는 국무총리나 용산에 보고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문자 유포의 작성자와 지시자는 누구인지 묻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테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기획자는 과연 누구인지 묻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팩트와 그리고 증거 그리고 법리에 기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건 초기에 소방에서 보고를 한 소방일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피해 사고 개요에 관해서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황입니다. 목 부위에 1.5cm 열상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1보에는 경상과 출혈 정도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이 소방1보 이후에 최초의 사건 초기의 언론 보도의 내용들은 모두 흉기와 그리고 셔츠가 피가 젖을 정도로 흘렸다. 셔츠가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라는 기사가 이런 내용의 기사가 당시 언론에 도배를 했습니다. 초반 일본은 물론 그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다릅니다. 열상이고 1.5cm 상처라는 부분이 당시에 객관적인 이재명 대표의 부상 상태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고 이 자체도 사실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방 관계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일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이보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발송한 이보입니다. 이보의 내용은 일보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보의 내용은 70대 범인이 70대, 60 내지 70대 노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출혈량이 적은 상태다. 그리고 소방에서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다라고 소방에 처음 사건 파악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보시지만 소방 일보와 명백한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는 차이가 납니다. 사건의 실체와는 소방도 달랐지만 그 소방의 그 축소된 그 사건의 실체를 대테러 상황실에서 또 무슨 의도로 더 축소를 했습니다. 1.5cm가 1cm로 바뀌었고 그리고 경상이라는 용어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는 출혈량이 적은 상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 흉기가 과도라는 표현으로 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 작성한 그 작성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을 배포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대테러 상황실의 상황과 이 문자가 국무총리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용산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축소하고 사건의 그 부상 상태를 축소한 작성자 그리고 이 전체를 기획한 자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대테러 상황실 문자 발송 이후에 논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조선일보 기사를 두 개를 예를 드는 것은 당시에 이 사건을 가장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논조가 바뀌고 이 기사를 근거로 많은 유사한 기사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두 번째 기사입니다.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를 인용을 합니다. 출혈량이 적고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이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 발송 이후에 언론에 유사한 기사가 도배가 됩니다. 모두 초기에 1.5cm 피가 피흘린다. 피흘리며 쓰러졌다. 셔츠가 젖을 정도로 출혈이 되었다. 흉기 테러다. 테러라는 용어도 초기에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 발송 이후에는 모든 대부분의 기사가 1cm 경상 출혈이 적다. 논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1cm가 언론을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언론에 1cm라는 그런 키워드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는 그런 인터넷 댓글이 만 개 이상이 달립니다. 그야말로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테러 사건을 단순한 경상과 열상에 불과한 아주 단순한 상해 사건 정도로 치부하는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게 도배를 하게 됩니다. 대테러 상황실 문자가 이러한 언론의 논조를 바꾼 것은 이 사건의 전후를 볼 때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이 프레임을 전환을 시킨 주체, 기획자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테러 상황실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마치 1cm 열상에 불과한 경상이고 출혈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진 그때 당시 출혈 사진 보시죠.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 발송과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11시 5분 전후입니다. 대테러 상황실 문자가 방금 기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출혈이 적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출혈이 적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서 그 출혈에 대한 그런 내용이 현장에서 출혈 상태가 보이지 않고 언론에 그것이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거의 동시에 출혈 현장이 물걸레 청소질을 합니다. 경찰에 의해서 그것도 자행이 되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지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장의 단독 지시인지 위선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진상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재명 대표의 그 셔츠 옷깃에 젖은 피가 셔츠 옷깃을 흠뻑 붉은 피로 저렇게 완전히 푹 젖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 출혈이 있었던 셔츠는 현장에서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증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초동수사에서 이 부분을 과실로 놓쳤는지 고의로 놓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은 피로 연결됩니다. 출혈이 적었다는 대테러 상황실 문자 그리고 현장에 피로 물든 현장을 물걸레 청소질하는 경찰 그리고 피로 물든 와이셔츠를 사실상 증거 확보하지 않은 경찰 이 모든 것의 기획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테러 상황실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로 해명을 합니다. 대테러 상황실에서 발송한 문자는 자신들이 발송한 것이라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소방과 경찰에 보고받은 문자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자가 왜 불특정 다수에게 사건 초기에 발송이 되어서 이 사건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는지 이 발송의 의도와 발송 주체, 지시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해명은 보고받은 문자다라고 적시를 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를 떠나서 발송이 아니라 보고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기자님들과 국민들께서도 보시지만 분명히 이 문자는 국민들에게 대테러 상황실에서 발송한 문자입니다. 발송한 문자를 보고받은 문자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적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성립 소지가 매우 높다. 이것을 보도자료를 작성 지시를 한 책임자는 직권남용이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다. 이 부분도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되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테러 총리실, 국무총리실과 그리고 수사당국에 의해서 작성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흉폭한 암살 미수 정치 테러에 대해서 그거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조장하는 기획자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당시 끔찍했던 테러 현장에 있었던 김지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테러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 김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가 벌어진 지 벌써 2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초유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정치적 의도를 띈 채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가짜뉴스와 불필요한 왜곡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현장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브리핑하고 이를 통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테러 사건은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마치고 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의 질의가 있어 두 차례 백불을 실시합니다. 이후 재차 질의가 이어지고 대표가 인파를 뚫고 이동하는 와중에 괴한이 카메라 기자가 있던 경호 사각지대로 난입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순간 강한 충격으로 퍽 소리가 났고 대표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괴한은 재차 공격을 시도했고 당직자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이 강하게 제지해 연이은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엔 이재명 대표가 쓰러진 채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고 경찰, 기자, 당직자, 시민 등이 뒤엉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직자들은 경찰관들의 응급차 호출을 요청했고 시민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빠르게 천, 수건 등으로 목출혈 부위를 지혈 및 압박하여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안전한 응급처치를 위해 경찰에 사람의 접근을 막고 공간을 확보해달라 요청했지만 현장 통제 및 지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경찰이 관망하는 사이 군중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다리가 밟히고 피 흘리는 모습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대량 출혈로 보이는 증후가 포착됐고 이에 경찰관에게 의료 지식인은 응급 관계자의 조언을 구하고 응급 도착 시간 및 응급 전문가의 전화 연결을 요청했으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천준호 비서실장과 유사명 총경 등이 병원 관계자 의사와 연락을 시도했고 현장 관계자 두세 명이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구급대원의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져 재차 빠른 출동을 촉구하자 경찰 관계자는 경찰차로 병원으로 그냥 바로 이송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출혈 환자, 전문가 없는 상태에서 이송은 자칫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기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상당 시간이 흐른 후 응급차가 아닌 소방차가 도착하여 소방관들이 응급처치를 했고 잠시 후 응급차가 도착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 바로 소방구급헬기를 탈 수 있는 명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기 응급처치를 잘해주신 시민, 천준호 비서실장과 당직자들, 소방대원들 덕분에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상영 총경, 당직자, 시민들, 경찰 덕분에 이재명 대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압사당할 위험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초기 대응에 있어 얼마나 미흡한지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찰관이 40여 명이 동원될 정도로 중요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이 있었음에도 응급상황이 벌어질 시에 구조이송 계획도 응급조치 관련 지식이 있는 경찰관 및 구급대원 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현장의 경찰 관계자는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환자를 응급구조 전문가도 없이 경찰차로 옮기려 했습니다. 현장에서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분투한 경찰들도 분명히 있겠으나 지휘 책임자는 현장 지휘를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수습하지도 못했고 환자 보호를 위한 펜스 및 인간 보호벽이 초기에 설치되지 않아 환자의 신체가 군중에 밟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당직자들과 유사명 총경의 지휘하에 안전 공간 확보와 현장 정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경찰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미숙한 대응은 사건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환자의 핏자국이 남은 증거 사건 발생 37분 전후에 깨끗이 물청소해버렸습니다. 명백한 증거 현장 훼손 아닙니까? 시선물 관리자도 아닌 경찰이 왜 현장 물청사를 했으며 사건 현장도 지휘를 제대로 못했던 경찰이 갑자기 누구의 지시로 범행 현장을 그렇게 깨끗이 훼손하고 물청소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의 중요한 행사였기에 현장 영상이 남아쓰기 망정이지 일반 국민이 범죄 현장이었다면 꼼짝없이 증거가 인멸됐을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증거 현장 훼손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 촉구합니다. 경찰은 지휘 통제 과정의 문제점, 증거 훼손에 대한 진상 파악을 포함해 응급 고지에 대한 지식도, 훈련도, 사전 준비도 부재했던 제도적 문제까지 자체 감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발생 이후 약 23분 만에 현장에 응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처치 후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이송을 위해 명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차량 중 응급조치에 매진하는 응급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태를 묻는 신원불상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왔습니다. 이에 동행하던 당직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줄 것을 그리고 응급구조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묻는 신원불상 전화가 반복해서 걸려왔습니다. 명지공원에서 소방응급구조 헬기를 통한 부산대 외상센터로의 이동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 옥상 헬기 착륙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도 아닌 정보과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허락 없이 환자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직자가 명함 및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채 성명만 밝혔고 이에 허락 없이 영상, 사진 찍은 점에 항의하고 유포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부산대 외상센터에 도착하여 응급처치 후 CT 촬영을 실시했고 각종 의료 전문가가 동시에 모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응급처치도 신속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환자 상태를 천준호 비서실장과 동행한 당직자 등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전국과 형사들이 나타나 환자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경찰관이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니며 외부 유출될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부산 서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들에게 다시 고지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의 신속한 대처로 지혈은 이루어졌으나 목 부분의 경정맥 손상으로 출혈이 크게 발생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료진 보좌진 간의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단식 투쟁 후 회복기의 환자 상태, 병력, 정신적 지지, 간병 지원, 수술 후유증, 개인 의료 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족 보좌진이 논의를 종합해 의료진에게 전달했고 부산대 외상센터 의료진이 전원 의뢰서를 작성하여 발급함에 따라 13시경 소방 닥터 헬기를 통한 서울대병원 이송이 결정됩니다. 부산대 외상센터에서 혈액, 혈관 관련 응급처치 전문의를 헬기에 동승시켰고 이송 중 환자 보온 흔들림 방지 대책 등을 세밀하게 살펴주었습니다. 헬기 이송 중에도 전문의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실시간 체크했고 보온을 위한 히터와 담요 2개, 소음 방지를 위한 기마개 등 부산대 병원과 소방 닥터 헬기 측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닥터 헬기 기장이 헬기 운항 상황을 중간 급유, 비행 종료 등에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헬기가 로드섬에 도착하자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 구급차, 응급처치 전문의, 다수의 응급대원들이 나와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교통 통제를 해주어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외상센터,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간의 원활한 협업으로 서울대병원에 도착 직후 바로 긴급수술을 진행했고 중환자실 이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부산 소방당국의 빠른 이송과 신속한 닥터헬기 준비, 헬기동행 의료진,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의 세심하고 신속한 진료, 즉 부산소방본부, 부산대외상센터, 서울대외상센터 세 곳이 응급의료활동을 하나의 조직처럼 유기적으로 협업한 덕분에 환자 생명의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신 신의 역할을 해주신 외상센터 의료진과 소방구급대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의 의료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과정에서 정보과 현사들이 무단으로 의료구역을 침범해 사진을 찍고
민감한 의료정보를 탐문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체불명, 성명불상자 누군가가 환자 상태를 확인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려고 응급처치기관 응급구조대장에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추정합니다. 이는 응급구조를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촉구합니다. 소방당국은 응급처치에 전념해야 할 구급대원의 환자의 상태를 물은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못하게 전화기를 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관인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탐문한 정보과 형사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환자 의료정보를 탐문하고 도주 촬영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수집된 의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왜곡되어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환자와 환자 가족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사건 다음 날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도 담당 수사관은 현장 혈흔 사진과 현장에 남아있던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직자가 바닥에 혈흔이 크게 만들어졌고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지를 현장 출동 경찰이 수거했을 수 있으니 꼭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녹취 자료를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보면 현장에 이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현장 그 피를 흘린 혈흔 사진 같은 건 있나요? 아니 그거랑 DNA도 제가 다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많이 이거 뭐 은하계 마치 그런 사진은 당신의 사진이 뭐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혈흔 사진은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혈흔 사진. 잠시만요. 사장님 현장 사진 있구나. 아니 그거는 저희는 없어요. 아 그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지연을 할 때 저희가 수건이나 아니 주시면 좋죠. 아니 그러니까 수건이랑 바지도 있었어요. 네. 그것도 혹시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없어요. 아 그게 없으세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네, 현장 사진을 응급처치하고 이동하면서 저희가 사진을 못 찍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지원대나 이런 것도 이제 응급처치 하다 보니까 증거물을 확보는 저희가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기, 수사단장 팀장이나 부산 시경에서도 그거는 없다는 거죠? 아, 예. 그거를 한번, 현장에 이제 현장 그 했던 경찰관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거를 좀 한번 그 현장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저희가 책을 1월 3일과 4일 수사관이 당직자에게 대표가 착의하였던 와이셔츠를 요청해서 부산대병원에 연락하여 와이셔츠가 의료 폐기물로 폐기되어 처리 업체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제가 직접 처리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 환경부에 문의하니 일반인은 밀봉된 의료 폐기물을 열어볼 수 없다고 해서 직접 확보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초기 현장 사진, 현장 증거물도 확보 못하였고 부산대병원 탐문 수사를 했음에도 와이셔츠가 의료 폐기물로 폐기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모두 당직자가 알려줘서 인지하고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초동수사 부실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는 한 점 오억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따져묻겠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야만적 테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예, 모두 발언 끝으로 유사명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수사를 오래한 전직 경찰관으로서 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면, 피의자 신상 공개는 정치 테러범의 범행 동기 수사를 경찰의 손에만 맡겨놓지 않고 전 국민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아시다시피 수사본부 인력이 얼마 안 되고 수사기간이 10일로서 짧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범인의 정치적인 그 행적, 어도 이런 걸 심도 있게 확인할 수 없지만, 만일 피의자의 신상이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가 된다면 전 국민이 이 피의자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행태, 어도, 행적 이런 것을 다 샅샅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지금 신상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 그리고 민주당과 우리 전 국민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도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경찰 수사 당국에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 네. 예. 이제 지금부터 비공개 마무리 발언이요. 네.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무총리실과 수사당국 등 정부에 의한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테러 사건 축소 왜곡 시도에 대해서 용산과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저는 마칠까요? 예. 그러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